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은 지지한다면서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경계했습니다. 올해 초과세수가 얼마냐를 두고 당정 추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50조 원 가까이로 추정한다며 기재부를 국정조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주요 상급 병원장들은 군의 간 투입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보류됐습니다. 치솟는 서울 집값에 최근 6년 동안 341만 명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030이 46%를 차지했습니다. 대선 후보 캠프 뒷얘기를 전하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과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명성황후 시해에 관여한 일본 외교관이 사건 다음 날 너무 쉬워서 어안이 벙벙하다고 적은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을 10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 최종건 외교 차관이 워싱턴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차관이 참석자의 질문을 받는 순서에서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최 차관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고 한 참석자는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직설적인 반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 포럼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질문에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They are our strategic partners. Realistically speaking, we also need partnership from Beijing. 최 차관은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 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미국 측 전직 관료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한미가 중국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했고 In order for the alliance to continue, we really have to stay aligned on the China challenge. 슈라이버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더 직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And if that's the drift we're on, that's also equally dangerous in a way because again we'll be sort of diminished and less relevant over time. 전문가들은 최 차관의 발언이 시기와 장소 측면에서 부적절했고 방미 목적인 종전선언 협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해석이 굉장히 양쪽으로 될 수 있는 모호한 그런 외교적인 수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보이죠.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초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 코로나 지원금의 재원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입니다. 초과세수라고들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이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액수를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한바탕 논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축소한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압박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경제부총리를 향해 따뜻한 방안에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뒷맛이 씁쓸하긴 합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이 정부의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5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총액을 너무 낮게 예상한 기재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대 여당이 초유의 국정조사 카드까지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지원금 주장을 반대하는 기재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홍남기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거 말고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후보와 여당이 예산 정국을 기점으로 현 정부와 각 세우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 갈등 기류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미래 권력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현재 권력 간의 긴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기재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예산에 반영한 31조 원 외에 19조 원이 더 거칠 거라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오늘 여당이 의도적 축소 의혹에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자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 재난지원금에 더 저항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재부가 올해 더 거칠 것으로 예상하는 초과 세수 규모는 19조 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초과 세수 총액 50조 원과 기준이 다를 뿐 이미 추경으로 활용한 31조 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같은 규모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세수 초과 예상치 19조 원을 청와대에는 지난주에 여당에는 15일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주 밝힌 10조 원대 초반은 통계가 확정되기 전에 예상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4분기부터는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래서 정치권 주장과 달리 여유 재원이 충분치 않고 나라비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제적으로 정부 부채 관리하는 건 또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특히 세수 전망은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 등 정해진 흐름에 따라 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이 부정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세수 가소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재부 내에서는 세수 가소 추계를 놓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여권 분위기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어제 한 언론이 검은색 옷과 액세서리로 온몸을 감싼 한 여성을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진이라고 공개하면서 이걸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이 매체는 이 여성이 김 씨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오후 들어 김 씨가 아닌 수행원으로 확인됐다며 사과하고 사진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후보 부인의 움직임을 따돌리려 했는지 또 언론사의 취재를 스토킹으로 몬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남겼습니다. 이 일의 전말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모자에 큰 선글라스, 무릎까지 덮는 망토로 신원을 꽁꽁 감춘 여성.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어제 낙상사고 6일 만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진 속 여성이 김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닙니다.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후 이 후보 측이 사진 속에서 평상복을 입은 다른 여성이 김혜경 씨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더 팩트 측은 해당 여성의 체격이 김 씨와 달라 보였다며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이 후보 측이 강압 취재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행원 대역이었으면은 그냥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수행원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기후 활동가 청년들과 만나 공동체의 룰을 어길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전과자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이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더 큰 효율성이 있을 수 있죠. 응원합니다. 국민의힘은 목적을 위해 불법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떼법 정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주 후반 선대위를 출범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거부터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후보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보도해 드린 대로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총괄하며 중도 확장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의미죠.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참패로 난파 직전이던 미래통합당의 키를 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키워드는 약자, 호남, 청년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김 전 위원장이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내 직속 조직으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 측은 약자란 빈곤층을 포함해 정책 혜택을 못 보는 모든 소외계층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강조했던 호남과의 동행 역할은 후보직 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담당하고 약자 동행위는 외연 확장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윤 후보는 경선 경쟁자 가운데 처음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만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대선을 같이 치르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도 또 좀 어떤 식으로 저 함께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윤석열 후보는 모레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는 선대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고 지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다른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권 회장이 구속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 처리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밝힌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입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주가 하락을 막으려고 허수 매수 주문도 냈는데 소위 선수로 불리는 외부 세력을 동원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알려진 김모 씨 등 3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앞서 12일에는 김 씨의 10억 원 증권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김 씨의 계좌를 공개했고 오히려 4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가 김 씨에게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권 회장 영장에는 김 씨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495명까지 증가하며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환자 수로 꼽히는 500명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의 주요 상급 병원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었고 군의 간 투입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층 환자가 많은 서울중앙보훈병원입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134명이 감염됐습니다. 7, 80대 확진자들은 위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커 병원은 비상입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는 495명까지 늘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환자 수로 꼽히는 500명이 눈앞입니다. 실제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8%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정부와 수도권 22개 상급 종합병원장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병원장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며 군의 간 투입까지 요청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상수 등으로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고 일상회복을 중단할 시점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500명보다 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방역자원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와 추가 접종 간격 조정안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내일 발표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도 비상입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의사 4명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돌파 감염 위험을 좀 더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가 접종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접종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병상 317개를 갖춘 서울대 어린이병원입니다. 이곳 의사 한 명이 확진된 건 지난 12일.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의사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옹댕이나 이런 거 발생하면 그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행히 추가 확진도 없고.
양성 판정을 받은 의사 4명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의료진의 경우 현재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접어들어 돌파 감염의 위험이 큰 편입니다. 정부는 이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시기를 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5개월로 앞당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50대 등에 대한 접종 간격을 3, 4개월까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개월보다는 예방접종 시기를 좀 더 당기는 것이 공중보건 확산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추가 접종 대상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 요소수 부족 사태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됐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보류됐습니다. 이 정부가 실험을 해봤는데 배출 가스량은 기준치 아니었지만 차량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실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구원이 2500cc급 경유 화물차에 요소수를 넣고 속도를 높입니다. 주입한 요소수는 차량용이 아닌 산업용입니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수치가 차량용 요소수를 넣었을 때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분석 결과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안전한지는 추가 시험을 통해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요소수를 넣었다가 자칫 차량 결함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또 산업용 요소수를 넣었다가 차량에 고장이 날 경우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차량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출력 제한이나 안전운전에 다소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추가 시험 결과는 이번 주 착수해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하루 요소수 총 생산량이 68만 리터로 대란 이후 처음으로 국내 소비량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 속에 마약을 대량으로 숨겨들여와서 국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가진 마약은 270억 원어치로 2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수입품으로 포장된 자동차용 에어컨 부품을 분해하자 비닐에 싼 필로폰 뭉치가 나옵니다. 국제협회을 통해 차량 부품을 수입하는 척 마약을 들여온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동남아산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 26명 전원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필로폰과 엑시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들여왔는데 모두 270억 원어치로 약 2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해 돈을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들 조직 검거 작전을 해온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한국인 39명과 중국인 5명, 미국인 1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마약류 유통 조직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고 구매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태국에 있는 밀수 총책에 대한 적색 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하고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4시간 전에도 사고가 벌어진 집에 찾아가서 소동을 피우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4층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아래층을 찾아가 60대 B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와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쳤고 B씨 아내는 목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범행 4시간 전 B씨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서 풀려난 A씨는 다시 아래층 이웃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과
층간소음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오히려 석 달 전 이사 온 A씨 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큰 소리가 나고 망치질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 12시쯤에 하고 새벽.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층간소음 외에 또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홈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을 말하죠. 이 홈트 열풍에 각종 실내 운동기구가 쏟아져 나오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불량 제품도 적지 않아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윤서아 기자입니다. 커다란 통에 물을 넣고 체력 조건에 맞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아쿠아백. A씨는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물이 새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스킨이 물이 그냥 거실에 그냥 다 흘러내려서 이것보다 환불 해달라. 그때 환불도 안 된다 그러고. 스태퍼도 꾸준히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문제다 보니 특허 부품을 이용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광고도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 효과가 있다며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가정용 스태퍼입니다. 소음이 적게 나는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보겠습니다. 51dB를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을 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홈트레이닝 기구가 넘쳐나지만 그만큼 소비자 불만도 커졌습니다. 연 평균 2천여 건이던 홈트레이닝 용품 관련 피해 신고는 올해 3,287건으로 예년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품 불량 및 AS 문제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까지 발견되는데 최근 한 국내 업체가 만든 여성용 아령에선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성분이 기존치보다 6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홈트용품 대부분이 관련 안전규제 밖에 있다는 것.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벤치프레스와 러닝머신 등 고정식 운동기구에는 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만 아령과 스태퍼 등 대부분 비고정식인 가정용 운동기구는 안전 규정이 없습니다. 모든 품목을 다 하고 있지는 않죠. 위해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도 업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품목 구분 없이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홈트족이 느는 만큼 관련 규제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서입니다. 최근 6년 동안 341만 명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030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물론 치솟는 서울 집값이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만 전략도 숨어 있었습니다. 임유신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2억 원. 1년 만에 2억 원이 뛰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딱 두 배입니다. 집값에 전셋값까지 치솟으면서 서울을 떠나는 탈서울 행렬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고 싶었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수원 쪽으로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곳은 10억이 다 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인구는 341만 명. 해마다 57만 명이 서울을 떠난 셈입니다. 특히 20, 30대 비중이 46%에 달합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급등,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젊은 층과 서민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권에 신도시가 조성됐거나 조성 예정인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데다 상지 신도시 지역 우선 분양을 노리고 20, 30대가 집값과 전셋값이 저렴한 수도권으로. 이런 자의반, 타의반의 탈서울 현상은 당분간 가속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집값 상하위 10% 격차가 47배까지 벌어지며 주택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서 대출자 불만이 큰데요. 이에 비해서 예금금리는 찔끔 인상에 그치자 은행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용대출을 받고 만기 연장을 앞둔 직장인 A씨. 신용등급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2에서 3.5%로 뛰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유가 되면 바로 갚아버릴 텐데 저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이런 부수적인 부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막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최고 5%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과 비교하면 주담대는 1.89%포인트, 신용대출은 0.88%포인트 오른 겁니다. 기준금리가 불과 0.25%포인트 오른 걸 감안하면 상승폭이 큽니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이유로 우대금리는 줄이고 가상금리는 올렸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진이거든요. 가상금리가 이렇게 오른 게 정상적인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고 예금과 대출 금리 차는 4년 만에 2%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대출은 오른 금리가 선반영이 돼요. 기준금리는 이런 데랑 연동이 되진 않아요. 예대 마진이 늘면서 국내은행은 3분기 이자익이 1년 전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의 가상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1만 4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다음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113일 남았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쟁점과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팀과 야당 팀의 취재를 지휘하는 현장 반장을 스튜디오로 불러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깊숙이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해드리기 어려운 정치권의 깊숙한 뒷얘기들을 저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당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예, 그 제가 준비한 설명서는 이재명의 타타타입니다. 아, 과거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아니라 남에게로 책임을 돌린다는 타타타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 선출 한 달이 넘었고 또 이 매머드 선대위까지 꾸렸는데 지지율은 아직 이 답보 상태죠. 예. 그래서일까요? 요즘 부쩍 남 탓이 많아졌습니다.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윤석열 후보 일가에 대한 수사가 또 최근에 미진하다면서 검찰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여론이 지금 70%를 육박하는 데다가 지지율도 좀 밀리니까 여당이 주변 탓을 하면서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의혹 때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내내 야당 탓을 하더니 언제까지 남탓만 할 거냐 이런 공격 포인트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워낙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게 단순한 남 탓이 아니라 네. 숨은 선거 전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료 또 검찰 언론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면서 개혁적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이 프레임대로라면 이 자신의 공약이나 이 정책에 반대하거나 또 비판적인 기재부, 이 언론들은 이 모두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 후보가 90%가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 바보짓이라면서 누가 반대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략은 전략이고 과연 네. 국민들이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겠냐 네.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지지율 격차 이유를 분석한 글이 꽤 의미심장합니다. 아, 김 반장은 이재명 후보의 강점 혹은 뭐 장점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항상 그 질문에 같은 답을 하고 있는데 네. 강한 추진력 예. 아닙니까? 뭐 강한 추진력 결국에는 다 행정력에서 행정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후보자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비교 우위로 이 내세울 수 있는 점도 바로 행정 경험입니다. 하지만 주 4일 근무제 발언 또 국토보유세 신설
또 미국 의원을 만나서 식민지와 분단의 책임을 물었던 이 사례 등은 이 행정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안정감 또 이 균형 감각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됐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병천 부원장의 분석입니다. 아, 이른바 매운맛 버전의 좌파 정책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지지층에만 호소하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네.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다. 이제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는 게 좀 흥미롭긴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의 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의 발언 상당수가 이 캠프와 조율된 게 아니라 이 후보의 개인기라면서 예. 후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지지율 반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자신의 과오는 좀 잘 잊어버리고 남의 잘못만 잘 기억하는 것 뭐 저희가 뭐 부부싸움 할 때도 사실 흔히 있는 일인데요. 아니 왜 절 쳐다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근데 예, 예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네. 결국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예, 좋습니다. 야당은 지금 아직 선대위 구성이 안 됐는데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선대위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앞두고 예. 지금 상당히 내부에서 잡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싸움이 그렇게 심합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상반된 두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님 악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대표님하고 이게 후보님하고 이준석 대표도 네. 자, 그러니까 뭔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준석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이제 갈등을 봉합했다.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그 어젯밤에 또 두 사람이 짜장면 먹으면서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그 사진을 SNS에 올렸잖아요. 예. 이 민주당 사람들도 이걸 두고 이게 두 사람이 진짜 싸우는 거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노출시키는 거냐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답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아, 전략적이냐 그 부분인데 네. 그 뒷얘기를 좀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당을 대표하는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당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문제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잡음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뽑히고 나면 사실상 당 대표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당의 모든 것은 대선 후보가 관할이 되는 관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무총장도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후보가 직접 자기한테 이해를 안구하고 윤 후보 측 5선 중진 의원이 한기호 사무총장을 설득한 게 빌미가 됐습니다. 예. 그 사실이 보도가 되니까 이 대표가 크게 화를 냈고 다음 날 최고위에서 무건 시위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그러나 어쨌든 결국 지금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양측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 섞인 긴장 기류가 흐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대표가 후보 선출 이후에 2030 탈당자가 많았다고 스스로 폭로한 것도 갈등을 불러왔는데 예. 윤 후보 측은 이 대표가 2030 지지를 명분으로 대선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측근들을 내세워서 중요한 당무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역시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2030 세대의 지지세가 약하다는 거고 그 강점을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으니까 윤 후보로서도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 그렇죠. 이제 갈등이 한 축이 되고 또 하나가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직은 이제 당 밖에 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사이의 주도권 싸움 이것도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뭐 신경전이 뭐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선대위에 김종인 뜻 이런 게 과도하게 반영되는 걸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후보가 아니라 김 전 위원장에게 힘을 쏠릴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현재까지는 김 전 위원장과 원만하게 조율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것도 또 뭐 겉으로는 원만해 보여도 또 얼마 못 가서 또 싸우고 이런 모습도 노출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하긴 맞는 얘기긴 한데 그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당 사무총장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 후보 비서실장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수석 대변인인 이양수 의원이 거론이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올 경우에 또 갈등이 표면화될 수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장 의원을 크게 신뢰를 하고 있는데
아들 문제로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전 위원장하고 장재원 의원 사이 관계가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장재원 의원의 컴백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예. 뭐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요즘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모습들이 자꾸 노출되다 보면 그러다 또 한 방에 훅 간다 사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도 벌써부터 이게 오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는데요. 그 과연 잘해서 야당 지지율이 오른 거냐 이 부분에선 시청자분들도 생각이 다양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노회한 구태 정치인들이 자리사냥에 뛰어드는 순간 순식간에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과거 선거에서도 사실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일 경계할 게 이제 오만이다. 이제 이런 내부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첫날이었는데 두 반장 많은 것 준비해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시각적 효과로 몰입감을 주는 게 미디어 아트의 큰 장점인데요. 한 작가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주는 등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 아트가 각광받고 있어서 최윤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몽환적인 음악과 함께 푸른 빛으로 가득 찬 전시장. 바닥 면적 800제곱미터에 높이 6m의 스크린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 8개 테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관객들은 동선에 따를 필요 없이 앉거나 서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감상합니다. 또 다른 시간, 반고흐의 자화상을 시작으로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등 주요 작품들과 함께 작가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벽면뿐 아니라 바닥까지 공간 전체를 캔버스로 꾸며 몰입감을 더하고 자막을 추가해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구성했습니다. 반 고흐의 인생 10년을 압축해서 선을 보이고 싶었고요. 40분 동안 저희가 기승전결 스토리를 전달하면 관람객들께서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아름다운 빛을 내며 움직이는 남극의 빙하. 하지만 곧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10년 전 남극 운석 탐석단 대원들의 피복을 지원하며 개발된 한 패션 브랜드의 상품 철학을 담았습니다. 남극이라는 미지의 공간과 그 다가오는 기후 변화를 좀 더 가깝고 몰입감 있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가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당을 벌어 살아가는 아르바이트 청춘에게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 갚느라 허덕이던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보겠다고 하자 투덜거립니다. 기분이 안 좋다. 나 빚지는 거 싫어. 내 인생의 목표가 빚 없이 사는 거야. 시험도 취업도 연애도 실패하고 낙향한 젊음이 쓸쓸하게 되냅니다. 나만 돌아왔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유원지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80만 원 버는 젊음까지 다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그나마 취업해도 비정규직이 일수고 벌이는 줄고 빚은 늘어 암울하던 지난 2018년 우연찮게도 여성 감독 3명이 각기 그린 젊음의 자화상 세 편이 함께 나왔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사는 게 좀 나아졌을까요?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고통 지수가 높을수록 쪼들리고 산다는 얘기인데 청년들의 고통이 모든 연령대 평균치의 두 배 가깝습니다. 거기에다 청년 자영업자의 폐업률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당장 치솟는 월세와 식비를 대려면 빚을 얻는 것 말고 다른 도리가 또 있겠습니까? 6년 전만 해도 60대 이상 세대 다음으로 낮았던 청년 부채 비율이 두 배로 늘어서 또 최악입니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여기저기 빚을 져 빚꾸러기가 되어버린 젊음들 앞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은 또 어떻겠습니까?
편의점에서 밤낮을 일하는 소녀가 넋두리합니다. 굳이 앞날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바코드로 찍혀있는 바꿀 수 없는 앞날인걸요. 가끔은 내가 아르바이트하러 세상에 온 것 같아요. 두 달 전 청년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청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바로 미래라고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청년들을 수령해서 구해내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역시 당장 돈 뿌려 유권자 환심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을 뿐 진지하게 청년들의 미래를 고민한 흔적은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선판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있겠습니까? 11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청춘이라 쓰고 고통이라 읽는다 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공기도 시야도 답답하겠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1km 정도밖에 되지 않겠고요. 미세먼지는 주로 서쪽 지역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안개와 먼지 대신 가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구 15도, 대전과 전주는 14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중부지역에서는 비도 조금 오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다음 주부터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16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